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이제 단독 공연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의, 물론 저의 이후로 공연이 남아있긴 하지만, 뭔가 마지막 곡에 이 마음을 담아서 자기 전에 꺼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고 온 마지막 곡은 듣고 자요라는 곡이고요. 이 노래도 뭔가 위로가 필요한 날 듣기 좋은 노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. 이 노래 듣고 오늘 꿀잠 주무시길 바라고요. 지금까지 저는 싱어송라이터 큰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